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수정한 사람 없었죠? 그럴 리가요. 오늘 수량은? 열에 30. 열에 30. 군고 10개. 날 3개. 맞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당일 발이. 아, SS. 확실합니다. 역시 제 시간에 항상 오시네요. 생명입니다. 네. 잠시만. 오프닝 해야 돼요. 마십시오. 네, 여러분. 유정란을 가정 내에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유정란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달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사명감으로 맛좋고 건강한 계란을 만듭니다. 과정마다 노력과 정성이 가득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이곳에 위치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예. 근데 유정란. 예. 참 제가 사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그 유정란에 대해서 이 상식이 좀 없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정란이라는 거는 이 저 수탉하고 암탉이 예? 같이 저 살면서 보통 이제 15대 1로 합니다. 네. 수탉이 한 마리면 암탉이 1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활하면서. 네. 왜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 보통 저 뭐냐 일반 계란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케이지에서 사료만 먹고 이제 계란 알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정란은 밖에서 풀어놔가지고 키우니까 아무래도 면역력도 강하고 유정란이 모든 그 저 성분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네, 네. 유정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교를 네. 하기 위해서 저희 MBC 구내식당에서 네. 일반 계란을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일단은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맛있겠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연 방목하고 자연 교미를 통해 낳은 유정란과 일반란의 전격 비교. 그런데 육안으로도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야, 양에서 너무 확연. 양에서 차이가 벌써 났어요 지금. 아, 이건 나도 알겠는데. 자, 선생님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네, 눈을 감고 꼭 감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알 거리를 위해서 눈 꼭 감으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 구별 성공할까요? 한번 쭉쭉쭉쭉쭉. 오, 다 드셨네. 자, 대충 좀 감이 오시면 오세요. 예. 네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유정란 맞습니다. 몇 번? 2번. 2번 유정란? 네. 정답! 다 드셨어. 원샷을 했습니다. 네. 유정란은 아예 고소하고 좀 저 뭐냐 노란자도 좀 뻥긋하게 올라오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입 안에서 그 노른자 사이즈를 가지고 딱 감각하신 거 아니세요? 예, 네,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션 성공!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을 주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그런데 다들 횃대에 올라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이야... 수탉, 수탉! 이야... 수탉 굉장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이 나무, 이거 뭐예요, 이건? 횃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닭들이 앉아서 놀 수 있게끔 나름의 복지시설이네요. 그렇죠, 동물복지시설이죠. 헥스케어타운. 네. 치킨 헥스케어타운. 맞습니다.
노는 것도 먹는 것도 특별합니다. 곡물 사료와 이엠 미생물 발효 사료를 배합해 먹인다는데요. 이 저 뭐냐 발효시킨 거는 액체로 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어, 소화도 잘 되고 네,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네, 네. 맛도 좋고 가끔씩 이렇게 좀 잘 섞었나 싶어서 이렇게 좀 맛도 좀 보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제가 또 옥수수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해서 네. 답답한 공간에 갇혀 있는 양계장과는 달리 이곳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철저히 닭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데요. 이런 노력은 제주 최초의 동물 복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제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아이고야. 와. 제가 빼도 될까요? 네. 이거 정말 지금 나온 거, 지금 나온 거. 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어요. 와. 다가 미안해. 정말 값지게 잘 먹을게. 야, 이 손난로예요, 손난로. 되게 따뜻해요. 와. 농장에서 닭들이 당일 낳은 신선한 계란은 매일 아침부터 수집해 이곳으로 운반되는데요. 살균부터 포장,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해썹 인증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구매하고 바로 냉장고에,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윗부분은 동그랗고요. 네. 윗부분이 이제 뾰족한데 숨구멍이 살짝 더 둥글고요. 그렇죠. 아래가 밑에 이제 뾰족하고 예. 숨구멍이 이 윗부분에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그렇죠. 네. 신선하게 오래 가죠.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위 아래 up and down. 아유. 한글로. 네. 저거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약처에다가 질문 네. 좀 해주십시오. 같이 시작. 예. 위 아래. 계란도 위 아래. 종우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쁜 일손을 부지런히 돕고 난 후 방문한 이곳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닭고기부터 계란까지 고스란히 제공받아 다양한 요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을 한번 낳았던 닭고기의 육질이 좀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들 드시는 삼계탕이나 이런 치킨 같은 류의 닭들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운동을 거의 못하고 햇볕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육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희처럼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적당하게 햇볕도 쬐고 좋은 먹이를 가진 예전에 시암탉같이 운동량이 드시는 토종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누구 맛도 보고 배도 채워야 되니까 빨리 일 보시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빨리 가십시오. 네. 건강하게 키워 맛있게 먹는다. 단순하지만 노력과 정성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겠죠. 작은 계란에 담긴 큰 철학. 앞으로도 굳건히 잘 지켜가시길 바랄게요.